그만 소리 하지 마라. 홍춘 심사에 반하시네. 지역을 정했어? 소는 누가 키우니까? 소는 누가 키우니까? 혹시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의원님 가운데서 지금 여기? 네. 단 한 석이라도 꼭 승리하겠다는 절박함으로 임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 뭐 혼식 출마를 요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, 오늘은 뭐 그거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고요. 지금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당 대표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.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. 그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결단을 내리소, 이제 내릴 때가 됐소, 이런 메시지는 충분히 갖고 이제 좀 기다려야 돼요.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? 또한 질문 주세요. 그럼 혹시 이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? 아니 지도부 대. 아 내가 알 게 없는데. 의원님 그 아이고 미온다. 혁신위에서 얘기 나온 거 관련해가지고 금요일날 말씀을 못 여쭤가지고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? 할 말이 없다고 물침마야 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? 혹시 민요원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? 그런 거 없어요. 회사 전화가 없어. 그런 거 없어요. 아. 이런 거야. 중진도 차출할 수 있어. 그것이 당의 승리에 기여해야지. 아니, 당에서 출마하라 그러면 달나라 별나라 좀 출마해야지. 그리고 당선 예상을 정진석 서울에 출마하는 거. 거기는 그래. 내주는 거잖아. 나는 이미 험지를 출마한 경험이 있어. 19대 때. 선거 한 달 전에 박근혜 위원장이 나를 서울 출마하라고 그래서 내가 서울 출마했다가 장려를 전사했지.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?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